살 빼려면 하지 말고 하라. 이 포인트만 가져가면 아, 나 3일 만에 또 무너졌어. 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하는 자존감 뚝뚝 떨어지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자기 관리를 즐기며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머리 잘랐어요. 도대체 앞 비읍시옷과 뒤 비읍시옷은 무엇일까요? 되게 초성이 뭐가 떠오르는지는 알겠는데 아니고요. 자, 정답은 바로 살 빼려면 반성하지 말고 분석하라 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모드로 돌입하면 대부분 챙기는 한 가지 다이어트 일기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뭘 먹었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일차, 2일차까지는 계획한 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루를 보내게 되고 3일차에 무너지는데 살짝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왕창 무너져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단어. 너무 완벽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10가지 리스트 중에서 9가지는 너무 잘했는데 단 한 가지만 계획에서 틀어지더라도 나머지 잘한 9가지는 외면한 채로 이 못한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못한 스스로를 상당히 한심하게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이번 다이어트는 첫 번째, 공복에 유산소 운동 30분 하기, 그리고 물 2리터 마시기, 세 번째, 하루 1200칼로리 이상 먹지 않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자, 역시나 1일차, 2일차까지는 너무나 완벽한 하루들을 보냈는데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3일차에 출근을 했어요. 배고픔을 간신히 참고 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옆자리 계신 아주 친절하신 분께서 과자 한 봉지, 작은 과자 한 봉지를 저한테 내미는 겁니다. 맛 좀 보라고. 평소에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나는 과자를 받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과자는 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은가 동시에 아, 내 다이어트 계획과 틀어졌다, 난 망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서도 이미 과자를 먹었다는 죄책감에 좀 반포기 상태로 내가 계획했던 양보다 많은 양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진 상태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왠지 갑자기 달콤한 게 먹고 싶어져서 결코 카페로 가서 디저트까지 챙겨 먹게 돼요. 그렇게 작은 과자 하나를 시작으로 오늘 나머지의 시간들을 망했어의 하루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반성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아, 망했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 과자를 참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점심을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왜 배부른데 난 디저트를 또 먹었을까? 멍청이. 연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망했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한심하게만 여기면서 이렇게 무너진 날에는 속으로만 반성을 하고 일기도 잘 작성하지 않게 되는데 일기를 쓰더라도 반성문입니다. 반성의 내용이 너무나 가득해요. 못했다, 후회된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계획대로 못 지킬까, 반성한다. 이렇게 자꾸만 못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반성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이어트 3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이야, 나는 과자를 먹게 되면 입이 터지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면 다이어트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져 그 이후에 새로운 다이어트를 도전하게 돼도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를 반복해요. 사실 이 예시의 진이는 3일차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도 열심히 했고요. 출근 전인데도 물 1리터까지 다 마신 상황이었어요. 단지 옆자리 분이 건넨 작은 과자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 근데 작은 과자 하나를 먹은 그 못한도 아니야. 그 살짝 아쉬운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너무나 잘한 거는 널리 잊은 채로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킴이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반성하지 말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예시의 진이로 돌아가서 진이가 그렇게 먹방을 찍은 3일차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일기를 작성합니다. 먼저 먹은 것들, 운동한 것들, 뭐 화장실 여부, 물 얼마나 마신지를 기록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난 이거를 왜 이렇게 먹었지? 작은 과자 사실 막 크게 먹고 싶진 않았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먹었어. 아, 그래서 더 멘붕이 왔구나.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억울한 마음인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아, 그래서 점심도 많이 먹었구나. 디저트는 갑자기 내가 왜 먹었을까? 디저트도 난 배부른 상태...
아, 점심을 오히려 더부룩하게 먹으니까 불편한 컨디션이 가짜 식욕을 더 올려서 그냥 디저트도 그냥 생각 없이 입 터져서 먹은 거구나. 디저트를 거의 먹은 게 아니라 입에 넣은 것 같아. 디저트 맛이 기억이 안 나. 그냥 먹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요. 난 과자를 또 먹어버렸어. 난 폭식을 해버렸어. 난 디저트를 먹어버렸어가 아니라. 난 과자를 먹으면, 아, 과자를 먹고 밥을 먹으면 많이 먹구나. 차라리 밥을 클린하게 먹고 과자를 먹던지 해야겠다. 이렇게요. 반성하지 말고 분석.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계획했던 것보다 아쉬운 하루를 보냈을 때는 사실 일기장 쓰기도 싫고 오늘 먹은 거를 돌아보기가 너무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난 명탐정 코난이다 모드로 오늘 내가 먹방을 찍은 이유를 내가 찾아내겠어. 좀 요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사실 로봇가 아니라서 아쉽고 속상한 감정이 드는 거를 갑자기 스위치를 끄기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분석. 아니야. 반성하려고 또 하다가도 또 아, 분석할 거야. 분석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이 자기 관리를 무르르듯 계속 연결시켜 가져갈 수 있어요. 꾸준히. 물론 갈수록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자, 나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짝 알려드리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 요거도 예시로 들어가서, 3일차의 지니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작은 과자 하나를 먹었던 게, 내 디저트 먹방까지 이어졌으니까, 그 과자를 안 먹는 게 좋겠나? 다음에는 과자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먹지 말자. 나는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니까, 다음에는 받아서, 점심 먹고 먹을게요 하고, 잠깐 옆에 내려놓자. 그리고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보자. 혹은 나는 내 거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 과자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금 용기 내어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고 예쁘게 상냥하게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물론 상황마다 변수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해결 방안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유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반복 실패를 많이 반복했을수록 점점 다이어트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 낮아진 다이어트 자존감 때문에 그 다음 다이어트를 또 실패하고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또그 다음 다이어트를 또 성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다이어트 실패를 많이 반복해서 자존감까지 낮아진 우리에게 갑자기 자존감을 높이세요. 힘을 내세요. 라는 말은 응원은 감사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애써 힘내라고 하기보다는 내 낮아진 자존감인 상태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서 분석하시면 돼요. 이 분석을 반복하다 보면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자존감이 낮은 나, 의지가 낮은 나도 할수 있는 강도의 자기관리를 꾸준히 편안하게 잘할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내 다이어트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서 점점 더 멋있고 재밌게 즐기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상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 여겨지더라도 뭐라 그랬죠? 반성 말고 분석. 비읍시음 말고 비읍시음. 항상 하루를 되돌아볼 때 분석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던 다이어트에서 살짝 어긋났어도 여기서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분석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또 속도는 느리지만 요렇게 또 속도는 느리지만 요렇게 방향을 찾아가면서 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지킴이 분들이 다이어트 나라에서 조금 더 걸어 나오길 바라며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안녕.